제게가 되게 되게 먹고 싶어요. 눈이! 야, 왜 이렇게 커? 저 눈 마주친 기분은 뭐지? 무슨? 저거 눈이야, 혹시? 눈 왜 이렇게? 눈이야? 눈 맞아? 원래 이래? 수산시장이? 만져보고 싶다. 가능? 잡으라고요? 아, 겁나 웃겨. 이거지. 왜 내가 신나지? 내가 받는 거 마냥 신나.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걸어오죠인가? 이 노래 잘 모르지만. 너의 졸업 선물. 뭐야? 언제 샀어? 부끄럽다고 오기 전에 샀어. 거의 얼굴. 와, 좋아. 좋아? 고마워. 졸업 축하해. 와, 진짜 졸업하는 느낌 나네. 그치? 우리 또 이제 가자. 나 배고파. 오늘 뭐 먹고 싶어? 사실 나는 회 다 좋아해서. 근데 나 대게도 생각했고. 나 대게 생각했는데. 매운탕도 생각했고. 회도 생각했어. 대게가 되게 되게 먹고 싶어요. 눈이 완전 커. 야, 왜 이렇게 커? 저 눈 마주친 기분은 뭐지? 무슨? 저거 눈이야, 혹시? 눈 왜 이렇게? 눈이야? 눈 맞아? 엉덩이 아니지? 눈이지? 얘 엉덩이 눈이 왜 이뻐? 뭔가 엉덩이 같은데? 아니야! 눈이야! 이거 앞이 아닌가? 어, 류진이 왜 여기 있어? 류진 언니? 류진이 왜 여기 있어? 엄마야. 잠깐만. 낙지 좋아해? 어? 산낙지 좋아해? 저 산낙지 좋아해. 뭐래? 원래 이래? 수산시장이? 우와! 이 친구 탈출을 바라는데? 하지 마세요! 잡으라고요? 정말요? 나 자 용기가 생겨. 아, 겁나 웃겨. 와,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맞아요? 얘는 뭐예요? 우럭? 우럭? 우럭은 이렇게 안 여기지. 못생긴. 아, 류진이 왜 여기 있어? 와우! 얘가 방어예요? 만져보고 싶다. 가능? 가능. 나 근데 걔를 처음 만져봐. 대방어가 약간 미니 상어처럼 생겼다. 약간 조스바 느낌? 조스바 뭔지 알겠지? 뭔지 알겠지? 어? 류진아, 이게 류진이 아니야? 류진아. 우와! 말하고 있어! 이빨도 있어! 민지 이빨 보여요? 치아 진짜 찍고. 치아? 치아라고 하긴 이빨. 대게를 먹자. 아니면 회랑 매운탕을 먹던지. 어때? 둘 다는 안 되는 거지? 다 먹어도 되고. 대게도 먹고 회도 먹고 매운탕도 먹어도 돼. 뭐가 제일 먹고 싶은데 너는? 나는 대게. 회는 맛볼 거를 사고 그다음에 대게를 먹자. 그래. 보들보들해? 보들보들해. 생각 중. 상강년의 소짜리 하나랑 되게 괜찮은 걸로 한 마리만 해주시면. 류진아 안녕. 자꾸 여기서 류진아 일 찾아. 누워있는 걸 보니까 리아네, 리아. 바쁘게 사는 거 보니까 채령이네. 새우 좋아하세요? 너무 움직인다. 안 내면 들기 가위바위보. 나이스! 괜찮아, 나는 걔랑 친해. 많이 파세요. 우리 회는? 저희 회는요? 회는 갖다 드릴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이스! 구매 완료! 너무 맛있는 냄새 나는데? 어떡해. 미쳤다. 어떡해, 나 여기 오니까 너무. 그거 알아? 대기랑 산책 중이야. 대게랑 산책 중이야. 어때? 말 잘 들어? 생각보다 순한 친구인 것 같아. 우선 기본 찬이 나왔는데요. 아,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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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뭐 이거지. 이거지. 이것도 중요하죠. 그럼요, 그럼요. 언니는 많이 좋아하지. 정확히 알죠. 취향 저격이네요, 완전. 와사비는 못 참지. 땡큐. 언니가 회를 좋아하잖아. 응, 나 엄청 좋아하지. 회를 저는
안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근데 맛을 알면 살면서 회랑 많이 친해졌어. 저는 대게만 엄청 먹었었거든요, 어렸을 때는. 난 오히려 어렸을 때 대게는 약간 편의점에 파는 약간 난 부모랑 별 차이 없는데 약간 그 맛을 약간 잘 몰랐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커서 좀 알았지. 게살의 맛을 알아버렸지. 난 약간 회 먹을 때가 아빠가 먹고 싶다 할 때. 아. 나와 주세요. 밥 주세요. 와. 짜자잔 짠.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디 한번 드셔보세요. 요즘 내가 하는 거 뭔지 알아? 이렇게 하면 초점이 잡힌대. 맞아, 이렇게. 그래서 메이크업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 맛있어? 어, 맛있는데? 이게 뭐지? 조개지, 조개. 조개지. 맛있는데 너무? 이건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이거 굴 아니야? 이게 굴이야?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이거지. 이거지. 미쳤다. 이거는 진짜 미쳤다. 와, 이거지. 비주얼 이거지. 이게 맞아요, 여러분. 연어, 참돔, 광어. 이렇게 세 개 있는 것 같은데 얘는 색깔이 좀 다르네. 얘 뭘까? 진짜 맛있겠다. 먹어볼까? 깻잎을 안 먹지만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깻잎 안 먹어? 깻잎이 언니 향이 진짜 잘 어울려, 회랑. 향 요즘에 약간 그런 맛을 좀 이해해보고자. 저는 광어 그 뱃살? 저희 아빠는 광어 뱃살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 좋아해요. 느끼한. 오, 약간 느끼해. 근데 맛있더라고. 이게 뭐지? 지느러미. 나 이거 제일 좋아해. 나 이거 제일 이게 좋아. 내가 말한 것 같아. 이거 진짜 제일 좋아해. 맛있어? 코로 향을 느껴. 지금 느끼고 있어? 이게 제일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우리들이 회 먹으러 온거 처음이야. 와, 3년 만에. 잠깐만, 냄새. 아, 우리 거 아니었어. 야, 제대로 보여줄게. 아, 근데 이거는 상추 위에 깻잎을 얹고 쌈 싸먹을 땐 광어를 싸먹어야 돼요. 유나를 따라하면 맛있는 걸 먹는다. 하나 올려. 쌈장을 살짝 올려요. 광어랑 뭐 올렸어요? 광어 지느러미 올렸어요. 취향에 따라 이제 생강이랑 이렇게 올려도 되는데 저는 스킵할게요. 아, 와, 진짜 맛있겠다. 냄새는 전달이 안 되잖아요. 빨리 발전하길 바랄게요. 지금 냄새가 미쳤거든요. 잘 맛이 생각이 안 났는데 오늘 좀 매력을 많이 느끼고 가네요. 감사합니다, 유나. 대게 먹어야 돼, 우리. 식기 전에 먹어야 돼, 대게는. 우리 언니. 자, 와, 살 대박이야. 대박. 이렇게 해서 이거를. 와, 진짜 맛있다. 안주한다. 나 게살이랑 밥이랑 먹어본 적 없어. 원래 밥이랑 먹나? 대부분? 아닌가? 뭐를 내자? 응, 밥이랑 먹지. 진짜? 응. 나 옛날에 리아 언니랑 류진 언니랑 나랑 세 명이서 대게 먹으러 갔어. 뭐야, 그럼 우리 횟집 자주 와도 되겠네. 넌 뼈 안 씹어 먹어? 응. 언니 오돌뼈 좋아하잖아. 응. 나 이렇게 연한 뼈는 씹어 먹을 수 아구 있어. 아구 맞나 이거? 해산물은 항상 맛있게 먹는데 종류를 정확하게 모르고. 대박. 이거지. 위치 보여요? 원래는 약간 집게 쪽이나 이런 거 좋아하는데 오늘은 진짜 여기가 더 맛있는 것 같아. 와, 이거 뜨거워. 뜨거워? 모든 끝은 탕이지. 내가 봤을 때 진짜 오랜만에 온 것 같거든? 사실 활동하면서 막 시장을 다니진 않으니까 그래서 나 생선들을 오랜만에 마주한 것 같아. 혹시 뭐 설마 대게 잡아보라고 하시겠어 했는데 나 언니 사진 찍은 거 완전 잘 찍혔어. 그래? 나 한번 봐봐도 좀 이따 봐봐도 돼? 좀 이따 보여줄게. 잘 먹는다, 진짜. 고소해.
확실히 풀면서 입맛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 맞아. 너 요즘에 과자 진짜 안 먹지 않냐? 언니! 나 연습실에도 과자 안 들고 가잖아. 그치. 옛날에 너무 많이 먹었어서 그래. 진짜. 옛날에 왜 그렇게까지 먹었지 싶을 정도, 약간 요즘은 그래. 계속. 난 놀랐어. 나는 치킨 먹고 싶을 때 치킨 맛 과자 먹고, 새우 먹고 싶을 때 새우 맛 과자 먹고, 이런 사람 처음 봤어. 전주 가서 느낀 게, 눈 떴는데 밥을 차려줘, 엄마가. 갑자기 막 눈물 날 것 같아. 눈 떴는데 엄마가 막 밥을 차려. 점심에 이제 만약에 친구들 만나러 나가면, 친구들 밥을 차려줘? 아니, 친구들 맛있는 거 먹어. 집 들어와. 그럼 엄마가 저녁밥을 차려줘. 그게 너무 안 익숙하다가 그렇게 먹으니까 군것질이 그렇게 크게 생각이 안 나. 그냥 너무 어렸을 때 오래 나와 살아서 그래. 근데 그것도 새삼 그렇게 느껴지긴 했어. 진짜 잘 먹었다. 카페 갈래? 그럴래? 디저트? 아, 그럼 좀만 남겨놓을까, 내 배를. 아니야, 디저트면 따로 있어. 난 또 에이드를 마셔야겠어. 음료는 못 끊겠다? 어쨌든 언니 아메리카노를 안 좋아하잖아. 나 아메리카노 진짜 싫어해. 그래서 음료를 더 못 끊는 것도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마실 게 뭔가 단 거를 난 잘 못 견디고. 그게 아메리카노 많이 먹는 사람들의 특징이지. 나는 아메리카노 먹었을 때 향은 되게 좋은데 그냥 목말라, 그냥. 나 아까 그 사진 보여주면 안 돼? 됐다. 야! 이렇게 보는데 좀 되게 신기하다. 귀엽죠?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진짜 배부르게 먹었다. 만나게 잘 먹었습니다. 어? 너 얼굴 초점이 안 잡혀. 좀 잡히나? 너 떼봐. 잡힌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가 오랜만에 우리 릴레이 댄스를 봤거든? 우리 너무 잘하는 거야. 아 진짜? 나 마피아 릴 댄스 오랜만에 봤는데 깜짝 놀랐어. 내가 있지만 내가 가끔 미친가 싶을 때 있어. 진짜? 그 정도야? 여기는 어디? 올림픽공원! 회사 바로 앞에 있는 올림픽공원에 이제 카페를 갈 겸 왔습니다. 산책도 좀 하고 지금 아메리카노가 필요해. 제 입안에 케이크가 지금 필요합니다. 날씨 너무 좋아. 나는 티라미수 땡겨. 웬일? 오늘 뭔가 티라미수 땡겨. 왜 이렇게 가깝지? 땡겨지. 언니가 내가 땡기고 있어? 아무것도 안 올랐는데 나? 근데 왜지? 저희 일단 애플민트 티 아이스로 하나랑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랑요.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사진 한 장 찍어볼까? 그럼요 그럼요. 와 그렇게 막 잘 담기진 않는데 난 진짜 케이크 위에 이렇게 과일 있는 거 잘 안 먹는 거 같아. 왜? 안 먹게 돼. 쉴 거 같아, 딸기는 더. 딸기 맛있다. 딸기 맛있다? 어머. 되게 재밌어. 웃기지. 되게 정말 저렇게 호호호 하하하 하는 게 오랜만에 듣는다. 아 진짜 잘 먹었다. 이거 마시면 되게 진짜 뻥 뚫려. 신기하다. 무거워? 이게 무거우면 우리 춤 못 추지. 신기사. 네. 부르니까 진행시켜. 네. 디저트를 진행시킬까요? 아니 집을 대기시켜. 집을 대기시키라고요? 이동식 집을 대기시켜. 캠핑카. 만막주의 수산시장 투어. 그리고 나 오늘 나 생선들이 난 그렇게 생긴 줄 몰랐어. 다음엔 유나가 개를 한번 잡아봐야 될 텐데.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안녕. 여기서 화보 찍고 싶네요, 유나 씨. 잘 나와요? 네, 아주 잘 나와요. 이거
뭐 약간 멀리서 어 유나 씨 아, 아니에요. 그리고 너가 신발이 포인트라고 했어. 아! 신발이 포인트.